을사일주, 오늘 을사일주 할 차례입니다. 천간에 을목, 그러면 을목은 직접 부딪히면서 무언가 습득해 나가는, 그래서 실전적으로 뭔가 체험해 나가는 것을 을목 그럽니다. 담쟁이 농쿨처럼 뭔가 이렇게 몸을 붙여가면서 막, 그러니까 땅에 붙이든 벽에 붙이든 나무에 붙이든 붙여서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몸으로 체험해서 얻어지는 지식, 경험, 이런 것을 을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국의 을목은 축토를 만나서, 갑자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막 세상을 접한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만 알던 갑목, 그리고 실제적으로 몸으로 체험해 보니까, 아, 세상이 참 쉽지가 않구나 하게 되고 아는 것을 을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술국의 을목은 해수를 만나서 정착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신국의 을목은 유금을 만나서 완성된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뭔가 세상을 조심스럽게 체험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갑오국의 을목은 리토를 만나서 이제 그동안 쌓여있던 세상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뭔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조금은 잘난 척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보통 을미 그러면 백호인데요. 백호라고 하는 기운은 굉장히 강한 기운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 뭐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시켜만 줘 하는 단계, 갑오국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갑진국이 됐어요. 갑진국은 이제 막 나는 이제 성장을 거의 다 했어. 이제 완숙해.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끝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을목은 사화를 만나서, 사화도 이제 뱀처럼 이렇게 땅에 몸을 붙이면서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을목도 몸을 부딪히면서 배워가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둘다 성향이 비슷한 것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하는데 여기저기 자신의 가치를 알리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잘난 척을 할수 있는 을사일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의 사화, 그러면 세상과 교류하는 단계, 뱀처럼 낮은 곳에서부터 직접 체험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사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국의 사화는 기토를 만나서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나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갑술국의 사화는 신금을 만나서 이제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갑신국의 사화는 계수를 만나서 세상과 교류하기 위해서 지혜를 습득해 나가는 단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알수 있는 단계를, 헷갈리는데, 갑오국의, 아니, 그, 갑신국의 사화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갑오국의 사화는 스스로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잠시 쉬어가는 단계, 뱀이 허물을 벗는 단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갑오국에서는 사화가 공망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갑진국에서 사화는 이제 을목이라고는 똑같은 성향을 만나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천간이나 지지나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할 것은 없어,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잘난 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을목은 갑목이랑 다르게, 갑목은 혼자 당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갑진일주는 나 혼자 당당한 거야. 그래서 나는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을사일주의 을목은 원래 보통 을목은 기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만만해 보이는 애들한테 당당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진국은 혼자 당당하니 윗사람한테도 나는 당당해 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고, 을사일주는 내가 누군가랑 같이 공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당당하다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좀 못난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는, 잘난 척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도 활용할 수 있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을사일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잘난 척 하는데, 만만한 사람에게 잘난 척하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을 잘 활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을목, 낮은 곳에서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세상과 교류하는 사화, 이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실전적으로 몸으로 체험해서 알고 있는 일주가 을사일주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도 잘 활용하고 강한 사람도 잘 활용하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을 알리고 자랑하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알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있으면 돈 있는 척하고 싶고,
내가 잘났으면 그 잘난 대로 잘난 척하고 싶고, 그래서 항상 나는 잘났어, 나는 능력 있어,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대놓고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랄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상대하면서 잘난 척하는 그런 거. 나쁘게 얘기하나? 우리 집사람 을사일주인데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어쨌든 을사일주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잘난 척을 많이 합니다. 아, 잘난 척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은근히 잘난 척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를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활동성이 넓어져요. 보통 을목은 화초 같아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병화를 보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피곤하게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지에 사화를 뒀는데 사중에 병화가 있으니까 을목 자체가 활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간섭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일에 간섭을 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를 주관해요.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 성격이 변덕이 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변덕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냈다가도 금방 웃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능구렁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을사일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을사일주는 다른 어떤 일간보다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을목도 여기저기 엮여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을목이잖아요. 사화도 이렇게 여기저기 사람 많이 다니면서 하는 움직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을사일주는 대인관계가 참 원만한 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약할 경우에는 대인관계 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역량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신강한 경우에는 대인관계가 대부분 자기 주도적으로 대인관계를 하는, 즉 내가 우위에 서 있는 대인관계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사화라고 하는 뱀의 속성 자체가 좀 교활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표안 나게 이용하는 을사일주는 그래서 좀표안 나게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주변에 쓸만한 사람들도 있고 쓸모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다 을사일주 입장에서는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은 내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쓸만하고, 쓸모 없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난 척할 수 있으니까 쓸모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사일주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배우자 운에 있어서는 일지에 상관을 뒀잖아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외적인 변화가 다채로워서 늘 새로운 느낌을 주는 여자를 원하게 되는 거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남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남자한테 끌리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한테 끌려서 고생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거든요. 보통 그 변화를 주관하기 때문에 성격적으로도 기복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를 좀잘 내기도 하지만 또 금방 이 화낸 것을 털어버리고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잦은 다툼은 있어도 금방 얘기 다시 화해하고 잘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는 상관 생제를 하니 여자한테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상관이 경관까지 하니까 잘하긴 하지만 돌려받는 건좀 적어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일제 상관을 뒀으니까 배우자 궁에 있어서 상관은 배우자가 어린아이처럼 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철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또는 이 사중에 경금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즉, 내말잘 듣는 남편한테는 잘해줄 수 있어. 하지만 내말잘안 듣는 남편한테는 나도 대들 수 있어.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을사일주는 자기 말잘 듣는 남자랑 결혼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을경합하잖아요. 사중에 경금이랑 일간이랑 합을 하는데 이것을 옛날에 소실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첩이 된다거나 또는 남자를 몰래 만난다거나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자기 이름을 빌려주거나 남의 이름을 빌려와서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빌려주는, 그래서 을사일주 같은 경우에 사업하기 힘들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같은 자격증 따가지고 부동산에 걸어놓고 매달 얼마씩 받아내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바람을 안 펴도 바람 핀 것처럼 사주에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람을 안 피고 내가 관이라고 하는 자격을 외부에 빌려줬으니까 그걸로 돈을 벌수 있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사주는 잘 활용하면 좋게 사용을 할수 있는 거고요.
활용을 못하면 안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사주는 꼭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아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상담을 좀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죠. 그래서 을사일주 아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을사일주인데 큰일 났네. 어쨌든 을사일주 예, 조금 교활한 면이 있지만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귀여움, 교활함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을사일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